1974년 대한민국 전역에 송출된 생방송.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시종 그러니까 이게 의미다. 우리가 그동안 시종 부인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다시 봐도 충격적인 게 아내가 사실은 그렇죠. 총을 맞았는데 충격이 있었어 이 안에. 어떻게 다시 저 준비한 연설문을 다시 읽어 내려갈 수 있었을지가 지금 보더라도 되게 놀랍네요. 여러분들 가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였던 유경수 여사 그의 그분은 총을 맞아야 했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유경수 여사가 이제 서거하신 곳이에요.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인데 네. 네. 당시에 29회 광복절 기념식이 예정돼 있었고 독립유공자들 참석하셨죠? 그리고 외교관 부부들도 많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재진들, 각 신문사의 기자들, 방송국 기자들, 심지어 외신 기자들도 애국하게 참석했던 정말로 규모가 큰 행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9시에 택시 기사가 딱 내려서 딱 뒷문을 열어줘요. 딱 한 사례가 내리는데 복장이 괜찮습니까? 차림새를 잘 차려입고 중철모 쓰고 뿔테 안경을 딱 쓰고 누가 봐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경호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왔다. 슬쩍 통과를 주워버린 겁니다. 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표를 달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딱 보니까 높은 사람이고 그다음 딱 와가지고 일본말 유창하게 하고 일본 대사관에서 왔다라고 약간 하니까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라고 빡빡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초대장 같은 거 확인도 안 하고 비표도 없는데 그냥 광복절에 일본 대사관에서 왔다.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건 외투 속에 뭐가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뭐가 있었냐면 오, 진짜 뭐야, 이게 말이 돼? 바로 38 구경 리볼버 권총이 이 일본인의 품 속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언제든지 쏠 수 있게 공이치기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바로. 당시 탄창에 실탄이 5발이나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옷 수색, 몸 수색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반증이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총구가 당시에 어디를 향했을까? 누구를 향했을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일본인이 어디에 앉았는지 자리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에 섰을 때 딱 마주보고 있는 정면의 끝좌석. 거기가 육교가 권총을 장전한 채 앉아 있어도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어요.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남북 통일은 평화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자기도 당황했는지 빼다가 빵! 오발사고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소절이 그래서 지금 기록 영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니 그 첫 번째 총소리가 일반 총소리에 비해서 약했던 이유가 허벅지를 관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효과가 났군요. 이 유키오도 자기도 당황한 거예요. 오발사고로 지금 총알은 자기 허벅지를 관통한 상태에서 여기서 당황한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단상 쪽으로 뛰어갑니다. 허벅지에 총 맞은 채로? 총상을 입은 채로. 그래서 그 이후에 공식 수사 상황 기록을 좀 살펴보면 그렇지. 첫 번째 실탄은 본인의 허벅지에 오발이 난 겁니다. 근데 또 한 발은 불발이래요. 불발이요? 불발탄도 있었어요. 오? 그리고 세 번째 총알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단상에 맞습니다. 오, 단상을 겨눴네. 예. 그리고 다른 한 발은 태극기에 맞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 발.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고양이도 머리통을 합니다. 다섯 번째.
자, 이때 총을 맞은 유경수 여사는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요. 용의자 유키오에 대한 이목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합니까? 전 국민이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공부가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저희가 서울 고등법원이요? 이날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당당하게. 보여졌는데. 어린 당시 22살의 박근혜 대통령도 보이고 유키오 표정이 턱을 당당하게 들고 난 죄 없다. 내 대의가 옳다라는 거야. 난 대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러 왔고 그때 난 떳떳하고 이것이 민주화를 위한 일이고 혁명을 위한 길이다. 너무나 당당했던 거죠. 그래서 잡힌 다음에는 나는 떳떳해. 다 인정할 테니까 나 빨리 죽여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론 사형 판결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형이 집행됩니다. 그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형을 당한 이는 유키오가 아니었습니다. 8.15 사건의 범인 민족의 대적 문세광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세광. 아, 그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거 유키오라고 이제 불렀던 이 사람이 이제 아예 일본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일교포였어요. 이제 우리 이름은 문세광이고 이제 일본 이름은 난조세이코라는 제일교포 2세인데 근데 그러면 이 문제 요시이 유키오는 누구냐? 애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또 유부녀예요. 근데 그럼 유부녀니까 남편이 있겠죠. 네. 그 남편 이름이 바로 요시 유키오였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공범인 거죠, 여자친구가.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남편 신원 좀 내가 좀 보용 좀 하자. 그래가지고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고 해요. 문세광은 국적이 남한이에요. 그렇죠. 국적입니다. 네. 여권도 위조 여권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지. 더 중요한 건 이 총은 또 어디서 왔는지. 문세광은 오래전부터 이 범행을 준비해왔었다. 네. 그러니까 오사카 소재 파출소에서 훔친 총입니다, 이 총이. 범행이 일어나기 한 달 전 벤츠로 오사카 소재 파출소 뒷문 자물쇠를 따요. 야, 벤츠로. 간땡이가 진짜. 따고 고무장갑을 껴요. 어머? 지문을 안 남기려고. 지문 안 남기려고. 그다음에 총기가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 있잖아요. 거기서 총 두 정을 훔칩니다. 그리고 실탄 열 발도 함께 훔쳐요. 그래서 총기 한 정은 본인의 집 천장 위에 숨겨놓고 다른 한 정의 총만 갖고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들고 오냐. 너무 감사해요. 말이 돼, 권총을 제대로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또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어머,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탔는데 검색대 안 걸려요? 안 걸렸어요. 이때는 네? 가능하지. 어떻게 했냐? 옛날 라디오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요만한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 겉에만 남겨두고 안에 있는 부품, 자석하며 전선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빈 껍데기 라디오 속에 숨겨서 짐에 넣어서 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품을 검사할 때 엑셀로 검사한 게 아니라 가방을 열어서 육안으로 보는 시스템을 하는데 검색대가 없었다고요? 엑스레이를 안 썼어요. 엑스레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라디오니까 통과를 시켰던 거죠. 굳이 까보진 않는 거죠. 이렇게 들고 흔들만 봤어도 그러게 틀렸어요. 23살이 혼자 할 수 있는 계기인가요, 이게? 이때 문세광의 배우로 지목이 된 세력이 있었습니다. 시크릿 코드 조총련. 이만감에서도 많이 언급.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사건에 좀 끼어 있어요.
2000년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이게 정식 명칭이고 이걸 줄여가지고 조총련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총련, 소련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일본 내 이제 제일 동포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총련 소속은 국적이 조선이에요. 북한이고요. 민단 소속의 교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인 거죠. 민단. 아니 그러면은 이 문세광도 조총련이었었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민단 소속 청년이었어요. 1972년 그 7월 4일에 남북 간의 그 7.4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단과 조총련이 단합대회를 했어요. 단합대회를. 그럼 당연히 이제 민단 소속이었던 문세광도 갔겠죠. 단합대회를 한다니까. 이 김호령이라는 그 이 조총련 간부가 딱 본 거죠. 문세광. 아, 저 친구 괜찮은 것 같아서 찝은 거예요. 김호령이라는 그 조총련 간부가.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도 있고 한데 우리 인형을 떠나가지고 조총련과 민단 떠나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친분을 유지하기 시작했대요. 서서히 세뇌를 하면서 조총련계로 끌어들였다라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북한이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이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맞아요. 이념을 떠나서 친하게 지내자. 이 말 북한 쪽 사람들이 얘기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문세광이 전형적으로 포섭 및 세뇌를 당한 케이스고 중요한 건 조총련이 문세광에게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문세광도 본인이 직접 진술한 바에 따른 거예요. 당시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유명한 일본과 북한을 오가는 배 망경공호에 문세광이 올라타서 북한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결정적으로 조총련이 스스로 펴낸 60년 활동일지라는 조총련 결과 보고서 책이 있습니다. 당시에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 저격한 사건의 수사를 조총련이 총력으로 방해한 걸 스스로 업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총련 스스로도 다 성토를 한 셈이죠. 자, 영부인 암살 사건 배후로 우리가 지금 문세광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문세광 사건의 또 다른 배후로 또 지목이 되고 있는 단체인데 상당한 자금력이나 또 좀 힘도 막강할 것 같고. 이거 나는 이 돈 어디서 내는 거죠? 자금력. 자금.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문세광도 조총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얼마를 받았을까? 두 번 받았는데 한 번 50만 엔, 두 번째는 80만 엔. 합이 130만 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공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1,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와. 북한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은 1980년대 조총련 그 본부 자체만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의 규모가 1조 원대였고 1조 원. 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조총련이 축적한 자산 규모가 무려 75조. 75조요? 원에 이르고 조총련이 북한을 향해서 1년에 보내는 금액이 몇 천억 원에 달한다. 북한의 1년 그 예산 규모가 한 9조에서 10조? 1조 북한의 정도예요. 북한의 1년 총 예산. 네. 근데 그중에 몇 퍼센트는 조총련이 보내는 금액으로 충당을 합니다. 아, 가만 있어. 그럼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캐시보다 조총련이 갖고 있는 캐시가 더 많겠네요? 근데 그 조총련은 이게 조총련이 소유하고 있다는 돈이라는 거야? 아니면 조총련에 있는 그 자산 규모인 부자들의 거죠? 아, 자산 규모? 자산 규모. 자산 규모. 이런 거예요. 조총련이 가지고 있는 뭐 회사, 은행, 건물, 빠찡코 뭐 등등 해가지고 자산 규모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조총련계가 자금원 있잖아요. 자금원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야쿠자들이고 이 야쿠자들의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빠찡코 사업입니다. 이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조총련 이퀄 야쿠자냐? 네. 그거는 네. 절대로 아니고요. 네. 제 교포들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를 들면 일본에서 어디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력서란에 반드시 국적란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조선 또는 한국 이렇게 쓰면 취직 자체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계로 빠지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또 많았고 그런 배경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조총련이라는 곳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북한은 조총련을 어떻게 보면 한때는 ATM 마신이라고 현금 인출 기자예요. 예. 김정은이 조총련에 대한 애착, 집착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튼 이건 뭔가 조총련은 김정은 정권에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 창구 역할도 사실은 조총련이 톡톡히 해내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들을 이 조선신보라든가 이런 조총련계 언론들을 통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막 북한이 노골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이제 조선신보가 받아가지고 한국 정부나 이런 다른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나왔을 때 보통 사연 되는 게 조선신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서 조총련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조총련이 어려울 때는 김정은이 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 조선학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조총련도 할 거 아니에요. 어렵다. 좀 조국이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오늘 지원을 해줬는데 그 액수가 5천억이 넘어요. 그래요.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장학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천억이 넘어요. 이상황에서 조총련 쪽에서? 아니요. 조총련이 준 게 아니라 김정은이 조총련을 지원한다. 조선학교 어려우니까 네, 이거 받고 지금 조총련은 사멸해 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선학교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어머니 고영이가 제일교포기 때문에 김정은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총련이라는 그 단체가 되게 특별한 단체인 것 같아요.